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74살 박모 씨는 일주일에 70시간 정도 일합니다. 한 달 월급이 130만 원이니까 시간당 4,600원을 받는 셈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5,210원보다 적습니다. 그 보장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타산이 안 맞는가 그러면 나가라 하는 거지 이 사람들 뭐 그러면 그렇게 못 준다는 거지 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가 곧바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을 가압류하고 그래도 체불임금을 바로잡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합니다. 사법처리 관련된 부분도 근로기준법상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사업주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수습기간 석 달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주요원과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 노무직은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월급을 모두 지급하도록